이번엔 우리 싱어송라이터 아이유씨. 이 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닙니까? 일씨. 네. 네. 저는 하루하루 긴장감을 갖고 살고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 이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 두 번째 이제 나와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좀 지난주보다는 한번 경험을 해봐서 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고 더 재밌게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오늘 오기 전에 네. 제 방에서 한 시간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왔거든요. 네네. 이렇게 마이크로 녹음을 틀어놓고 네네. 이렇게 말도 해보고 좀 이렇게 피아노랑 노래도 해보고 네. 한번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지난주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일 씨 그나저나 네. 혹시 호피폴라 우리 다른 멤버들 네네. 방송 들었나요 지난주에? 네 모니터링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제 성공한 것 같다고. 그래서 갑자기 성공했다고요? 아 성공했다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또 이제 이런 황금 네? 시간대에 네. 또 이제 선배님과 또 이렇게 아. 좋은 연주자분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소고기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오, 오. 네. 멤버들 지독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벼룩의 간을 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우리 멤버들을 또 키스터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호피폴라 앨범 나오죠. 이제 언제 아, 네, 언제 나옵니까? 이제 다음 주 22일 날 발매 예정이고요. 네. 네. 그때 그 앨범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네. 그 겸사겸사해서 24일에 또 24일 날 네, 호피폴라가 또 키스터 라디오 또 이렇게 응감회로 찾아와 주실 거고요. 우리 또 지난주도 아일 씨 덕분에 또 이렇게 팬분들이 네. 맛있는 또 음식 을 저희 것까지 다 챙겨주셨는데 네. 이번 주도 또 이번 주는 또 보니까 여기 물병에 제 사진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수 수군요 옵소수 옵소수 이렇게 물과 또 맛있는 또 음식을 이렇게 아유, 챙겨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각오하십시오. 오. 아무튼 네. 그러면은 우리 저희 각오할 테니까 어떤 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제가 엄청나게 전투력 높은 노래거든요. 네.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라는. 와, 이 RC 목소리로 듣는다고 하니까 진짜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기 아니에요? 네. 선곡이 아주 사기라고 하는 또 우리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두 분이 갑자기 경쟁 구도로 가는데 자 아일 씨가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노래 한번 만나 볼게요.
just guessing at numbers and figures, pulling your puzzles apart. Questions of science, science and progress, do not speak as loud as my heart. So tell me you love me, come back and hug me, oh, when I rush to the start. Running in circles, chasing up tails, coming back as we are. Nobody said it was easy. Oh, it's such a shame for us to part. Nobody said it was easy. No one ever said it would be so hard. Oh, let's go back to the start. RC 거기 잠깐만 앉아 계셔 주실래요? 네네. 일단은 우리 지금 RC의 더 사이언티스트를 또 콜드플레이의 노래를 이렇게 피아노 하나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진짜 너무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이 연주의 방이라는 시간이 진짜 저는 제가 일주일 중에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고 네, 뭐 아까 제가 남자들이랑 친해지기 어렵다고 그건 사실이긴 한데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음악으로 더 친해지면 좋을 방법이 생각난 게 아이씨 지금 콜드플레이 방금 사이언티스트 그 코드 지금 계속 네. 쳐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지 기타도 있고 색소폰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이 피아노와 기타와 색소폰으로 같이 하모니를 앙상블을 한다고 하면 기훈 씨가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올 거예요? 후렴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후렴을 불러볼까? 한번 불러주시고 제가 네. 그 뒤에 받아서 갑자기 여기서 아, 느낌으로 네. 아 여기서 지금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디님이 이제 그 후반에 같이 들어와 주시는 건가요? 살짝. 네. 뭐 일단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Nobody said it was easy. Oh, it's such a shame for us to part. Nobody said it was easy. No one ever said it would be so hard.
이렇게 사실 저희 음악하고 노는 건데, 네. 아, 진짜. 아, 너무 좋네요. 예. 네. 우리 또 기훈 씨랑 범석 씨가 또 사이언티스트 다 또 들어와 주시면서 진짜 그냥 저는 지금은 아유 씨가 네. 이렇게 혼자서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왼쪽을 보니까 저렇게 또 멋진 악기들이 이렇게 쉬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진짜 즉석에서 부탁드렸는데 세 분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좀 이런 친해진 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도 사실은 조금 서로 약간 쭈뼛쭈뼛한 게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내가 또 언제 또 이 세 분 또 곤란하게 할지 모릅니다. 조금 친해졌으면 빵 한번 해주셨을 텐데. 아 친해질 때 쓰는 그 옥타브가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네, 고음 불가가 네. 오늘 약간 있었는데 네. 저희 한번 작전 짜가지고 원디님 한번 골탕을 한번 저희끼리 짜서 네, 네. 불씨 한번. 네. 네. 나 골탕 먹이기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잠깐 또 쉬면서 네. 우리 아일 씨의 Breaking Dawn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아일의 Breaking Dawn 듣고 왔습니다. 그나마 탔다 또 잊어버려 맞아 그나마 탔다 그나마 탔다
하나마 타라. 기훈 씨랑 범석 씨 연주로 하쿠나 마타타 듣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오 일단은 편곡 너무 신선하고 네. 너무 재밌고 오, 네. 오, 감사합니다. 와,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다 뭐 글로 다 따라 불러주고 계셨고 아니 그나저나 정말 또 우리 아일 씨 제가 보면서 이 연극 영화과 어디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잘 놓치다니. 정말 삶이 지금 연극인 사람 예 네. 무서운 사람 후회할 거야. 놓쳐버렸다라는 점 역시 연극영화과 지원생이라고 서영씨도 송희씨는 아일님 그분이 오시고 계신 듯이라고 그 문득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미국에 학교 다닐 때 이 네. 노래를 친구들이랑 얘기하려고 아, 하쿠나마타타 하니까 막 what 이래요 네. 어우 하쿠나마타라 이런 아 그지 억양이 있구나 네, 맞아 맞아 그때, 어, 그래서 하쿠나마타라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씨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너라서 난 참 고마워. Goodbye, my dear. 아, 정말 오늘 연주의 방은 진짜 여러분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아, 이 진짜 이런 이게 음악을 뭐 우린 어쨌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평생 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다른 악기가 또 이렇게 약속처럼 들어오고 이럴 때 네. 소름이 돋고 너무 좋은데 맞아요. 이걸 지금 그냥 듣는 여러분들은 더 숨이 더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수정님 클라리넷 또 소리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또 하셨고 아, 또 감사합니다. 더 뭔가 그 아련하게 또 범석 씨가 기타도 이렇게 딱 이렇게 더빙처럼 또 넣어주시고 아일 씨도 이게 딱 여러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딱 이 두 분 또 악기 탁 들어오면서 네. 진짜 눈빛이 바뀌었어요. 자신감 진짜 탁 갑자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네. 슬기 씨도 아이리 프런트맨 눈빛 나왔다고 하시고 교나님도 합주 너무 좋아요. 풍성해진 느낌. 미정 씨도 이 순간아 가지 마라. 또 수정 씨도 클라리넷 소리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고 아까 또 보내주셨고 대박. 뭐 가은 씨도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울 따름이에요라고도 보내주셨고 유정 씨도 연주회 방 미쳤다고. 네 정말 뭐 미쳤다라는 표현이 또 이렇게 방송에서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방송은 정말 크레이지. 크레이지입니다. 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